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어로 고양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네코라고 그래요. 네코. 근데 중앙 선데이의 기사를 보니까 도쿄 올림픽보다 경제 효과가 큰 네코노믹스라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이게 활성화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지금 이게 영화 고양이 사무라이라고 하네요,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고양이가 개를 추월했다. 일본의 펫푸드 협회가 1994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2017년 반려묘 수 952만 마리래요. 반려견 수를 앞질렀다. 야. 저는 고양이파냐 개파냐 강아지파냐 그러면 전 강아지파인데 일본엔 고양이파가 훨씬 많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원래 일본에서는 상점마다 마네키 네코를 놓을 정도로 고양이가 길상으로 간주되어 왔고, 여러분 그거 보시면 일본 상점 보면 이렇게 고양이가 한쪽 발 들고서 이렇게, 그죠? 반가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도라에몽, 헬로키티, 지바냥 등 고양이 캐릭터가 전통적으로 인기를 누렸다. 그렇죠, 여러분. 도라에몽, 그럼 고양이입니다. 그렇죠? 도라에몽 귀가 없는 이유는 쥐가 갉아먹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최근 10여 년새 고양이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관광, 영화, 출판, 게임 등전 산업으로 고양이의 영향이 확산됐다. 이제 그로 인한 경제 효과를 네코노믹스라고 한다는데. 야,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냐? 아베 총리의 장기 불황 탈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서 빗댄 신조어다. 그래서 노믹스에다가 여기 네코를 붙였네요. 2016년 미야모토 가츠히로 간사이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는 2015년 한해 고양이가 관련 산업에 미친 경제 효과가 2조 3,162억엔. 엄청나네요, 그죠?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5조 되는 건가? 그렇죠?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합계 약 3조엔으로 추산되는 도쿄 올림픽보다 큰 효과다. 지금 도쿄 올림픽은 지금 코비드 때문에, 그죠? 지금 무산됐으니까. 뭐 이제는 이제 도쿄 올림픽은 뭐 비할 바가 못 되겠죠, 그죠? 사료 등 직접적인 양육 관련 산업만 해도, 아, 이게 아까 전에 무산이 된게 아니라 연기됐죠, 그죠? 사료 등 직접적인 양육 관련 산업만 해도 1조 1,020억엔 규모이고요. 책, 사진집 등 출판 관련 매출이 30억엔 규모. 이야. 고양이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효과도 약 45억엔이고요. 그죠? 고양이 덕에 부활한 폐쇄 위기 시골 기차역의 사례가 유명하다. 2007년 와카야마현의 기시역은 고양이를 역장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관광지로 거듭났고, 그로 인한 경제 효과는 연간 11억엔이 넘는다. 야, 이거 머리 잘 썼다, 그죠? 고양이를 역장으로 임명했대요. 후쿠오카현 아이노시마, 카가와현 오기지마, 그 다음에 에히메현 아오지마 등 사람보다 많은 수의 고양이가 사는 섬들은 세계적 관광지가 됐다. 와, 사람보다 많은 수의 고양이가 사는 이런 섬들이 있네요. 섬이 있는 섬, 그죠? 고양이는 인터넷 서점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던 동네 책방도 살렸다. 도쿄 진보초의 35년 된 노포 아네가와는 2013년 고양이 서적 전문 양꼬당, 우리말로 말하자면 양이 이렇게 냥코, 그죠? 컨셉을 바꾼 후에 고양이 집사들의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16년 세워진 오사카 신사이바시에 고양이 빌딩도 핫플레이스고요. 이렇게 이런 건물 같은 것도, 그죠? 5층 건물 전체가 고양이를 위한 공간으로 고양이와 함께 낮잠을 자거나 책을 볼수 있고,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고양이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꾸몄다. 콘텐츠로서도 상종가다. 2020년 현재 출시된 고양이 모바일 게임만 해도 리틀 키튼 작은 아기 고양이, 네코 아츠메 등 329건에 달하는 모바일 게임이 있다네요. 와. 다음에 2014년 출시된 네코 아츠메는 2,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큰 인기를 끌었고, 다음에 2017년 실사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에서도 맹활약 중이라고 하고요. 2013년 인기 배우 기타무라 카즈키가 고양이 청부 사료를 의뢰 받았다가 고양이와 사랑에 빠지는 과묵한 무사로 분한 드라마 고양이 사무라이는 시즌제로 제작되고 영화도 두 편이 나왔다. 고양이 사무라이 이건가 보죠? 고양이 사무라이. 고양이가 진짜 매력이 있나 보다, 그죠?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고양이를 매개로 한 신종 서비스도 등장한다. 고양이 카페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 정보 회사가 있고, NPO 법인 도쿄 캣 가디언스의 10보 부동산, 꼬리 부동산은 입주 시 고양이를 매칭시켜주는 고양이 멘션, 고양이 쉐어하우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부동산 입주할 때 고양이를 매칭시켜준대요. 이 고양이 데리고 사십시오. 이렇게. 그죠? 재밌다. 이런 쪽의 그 물건, 그죠? 부동산을 알아보면 이제 보통 갈 때 그런 게 가장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반려동물 키울 수 없는 곳이 많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맨션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런 데는 뭐 자동적으로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만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죠? 그 안에 다, 고양이 다, 모든 집이 다 키우니까, 그죠?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고양이와 살고 싶은 입주자와 길냥이를 돕고 싶은 임대사업자, 길냥이 보호 장소를 찾는 구호단체를 매개하는 서비스다라고 합니다. 도쿄대가 발행하는 월간지, 탄세이는 2018년 9월 한권 전체를 고양이 특집으로 만들면서 각 분야 교수가 전공을 살려서 고양이에 관한 담론을 펼쳤다. 아주 그냥 갈수록 가관이네요. 고양이 3마리의 집사인 아카가와 마나부 인문사회계열 연구과 교수의 고양이 열풍 해석이 흥미롭다. 사회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족의 정의가 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게 됐다는데 왜 고양이일까? 그는 고양이와 집사의 특별한 관계에서 열쇠를 찾는다. 애정을 주기만 해도 행복한 은근한 밀당 관계다.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와의 사이에서만 이런 조건 없는 짝사랑이 성립하는 게 현대사회다. 재밌네요. 그죠? 역시 지금 우리나라도 양이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대인의 어떤 그런 심금을 울리는 고양이만의 특성이 있겠죠? 고양이 쿨하고, 그렇죠? 자신을 내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죠? 하지만 또 가끔가다 보여주는 애교가 엄청나게 또 그 집사들을 기쁘게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코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강아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